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오랜만에 돌아온 엄마 몰래 PC방 가기 콘텐츠가 이번에는 역할만 바뀌어서 여보 몰래 PC방 가기로 바뀌었어요. 네, 철없는 아빠들의 몰래 PC방 가기 그런 콘텐츠로 네, 역할을 바꿔 보았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저랑 같이 철없이 PC방 갈 네, 아저씨들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나와주세요. Hello, my name is 다다기. I 비가 오네, 썰렁해서. 나쁜 띠용. 자, 다음 나와주세요. 담요 아저씨. 오하요, 17살 무녀청 데스. 무녀요? 다음. 네, 안녕하세요. 이소원님 반갑습니다. 지금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소원님 오늘 저랑 같이 철없이 철없는 아빠 한번 해봐요. 철없는 아빠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요.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엄마 역할은 네, 쥐늑대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네. 아이고 어휴, 단사장 오늘 술 정말 맛있게 먹었어. 아유, 잉사장 오졌어. 아유, 너무 좋았어. 택사장 아, 택사는 벌써 취한 거 아니겠지? 당신들 누구야? 아이, 콜라 두 잔 먹자. 내 친구들 어디 갔어? 내 친구들 어디 갔냐고? 술 못 먹는다고 해가지고 사이다만 먹는데 왜 취했어? 아, 요사장. 야, 뭘 봐! 내가 먹는데! 아니, 19살 애가 무슨 술을 먹었어, 이거? 엄마 혼날래! 아, 이사장. 아니, 오늘 술자리에서 이렇게 한마디도 없어? 지금 말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가기 좀 아쉬운데 우리 집에서 이찬하고 할까? 우리 집 와이프가 음식을 그렇게 잘해. 지금 새벽 2시긴 한데 우리 집에서 간단하게 이찬하자고. 들어와. 아이, 한잔 하러 가자고. 아이, 그럼. 아유, 집 좋네. 그래. 여기 내 집이에요? 우리 와이프야, 우리 와이프. 여보. 여기 내 집이야! 당신 누구야? 아니야. 뭐야, 이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술로 향수를 뿌렸어? 아, 여보. 네, 친구들이야, 친구들. 아니, 무슨, 다. 냄새들! 이거 술이랑 얼마나 진짜 뒤지게, 죽게 마시는 거야? 여보, 우리 내 친구들인데, 아쉬워가지고 오늘 여보가 해주는 그 맛있는 그, 반찬으로 안주 좀 하려고. 지금 요리 좀 될까? 아니, 내가 무슨 요리 차다 깨가지고 반찬도 해야 돼? 내가 결혼. 여보, 내가 얼마나 힘들게 가장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돼. 제가 부탁할게. 친구들도 있고 내 체면 좀 세워줘야지. 나는 얼마나 열심히 집안일 하는데 이 사람이야? 얘들아 신경 쓰지 마. 얘들아 부엌으로 와, 부엌으로 얘들아. 아이고. 야 어디 가? 야, 당신들 어디 가? 얘들아, 우리 여보가 요리를 되게 잘해. 먹고 싶은 거 다 말해. 여보가 다 해줄 거야, 우리 와이프가. 진짜요? 형수님한테 나 부탁해. 괜찮아. 그러면은... 저 10에서 10만원 이상 넘어가는 요리로 부탁드려요. 형수님, 저는 참치회 정도로 부탁드려요. 저는 평양에서 직접 국수로 나오는 평양냉면이요. 다들 한싸가지 하는데. 지금 밥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 짬뽕밥으로 그러면. 여보, 나는 그 항상 먹던 그걸로 그 불량식품을 준비해줘. 당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아마 술이겠지? 가만히 있어봐. 맞다. 애들아, 우리 와이프가 그 요리하는 동안 내가 말할 게 있는데 말이야. 우리 이거 2차 마시고 말이야. 요즘에 내가 배틀그라운드인가 그 재밌던데 우리 이따가 술 한잔 하고 PC방이나 갈까? 좋지. 완전 좋지. 근데 니네 요즘에 와이프한테 다 비상금 뜯겨가지고 돈이 없다며. PC방 갈 돈이 있겠어? 잉사장이 좀 내주면 되지. 나도 이거는 비밀인데 말이야. 우리 와이프한테 비밀인데 말이야. 내가 저번에 PC방 가려고 우리 집에 비상금을 숨겨놨어. 그걸로 PC방 가자. 새벽에 몰래. 우리 와이프가 절대 모르게 말이야. 뒤 좀 보면 안 되겠나? 당신이 그렇게 술을 좋아하지? 내 손에 든 거 봐요? 이거 깨진 술이잖아.
오, 이혼 소리에 도장찍을 준비해. 야, 도망가! 친구들아! 아니, 아니, 이거, 내가 이거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거 PC만 한번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우리 어버는 진짜 이거, 거참, 진짜. 너무하다니까, 어? 아이, 오늘, 친구들이랑 반드시 PC만 가겠어. 나는 비상금 찾아가지고, 오늘 새벽에, 오! 벌써 비상금을 하나 찾아버렸죠? 아, 좋아. 야! 이사장! 잉 사장! 아니, 내가 그렇게, 그렇게 문제야, 내가, 아, 좀, 문제가 좀 있었긴 했어. 그러지 말고, 낚시나 하자고, 이렇게. 낚시나 하자고? 이 시간에 여보가 낚시하면 싫어할걸? 어? 아이, 요즘 여자를 낚시한다고 끔뻑 넘어가잖아, 요즘. 아, 그래? 아유, 너 근데 너 부인 없잖아, 너. 그 모태솔로잖아. 그러니까 네가 낚시를 하고 맨날 새벽 낚시하니까 네가 여자친구가 없는 거 아니야? 어? 그런데, 나이도 이제 벌써 마흔인데, 결혼인도 해야지, 지금 우는 거야? 그래, 많이 울어, 그래. 평생 울 거니까, 많이 울어 더. 여자들이 싫어하는 첫 번째, 낚시. 아, 여기. 야! 택사장! 여기서 왜 누워 있어? 당신 누구야? 너 술 취했구나? 당신 누구야? 아, 내가 그러면 내가 해장국 줄게, 해장국. 잠깐만. 이거 먹으면 정신 차려. 아이고, 이거 잠깐만. 당신 내 친구랑 굉장히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구만. 내 친구 중에 아주 덜 떨어지고 엄청 멍청한 녀석이 한 명이 있거든. 이름은 잉여맨이라고 해. 얘가 술 취했나? 어? 그 녀석 내가 요즘에 친한 척하면서 뒤통수를 때리려고 준비 중이라네. 내 돈을 빼먹으려고? 비상금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너 요즘에 너 보험에서 일한다더니 나한테 설마 보험 사기? 너! 와! 아, 다다다다다. 여보. 내가 우리 집 가장으로서 말이야. PC방 한번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가. 괜찮아. 정말이야? 당신 누구야? 저 수정뱅이 좀 내쫓아봐. 아이, 얘가 술에 취해서 그래. 넌 누구야? 우리 여보야. 이쁘지? 에? 예? 야, 우리 여보 어디고? 문 열어봐. 내가 아무리 술을 취했어도 볼 건 다 봐. 그래. 여보! 내 비상금 어디다 숨겼어? 그건 알바 아니고. 그래, PC방 가. 여기 도장 하나만 찍어. 이거 이혼 서류인데. 일단 도장 찍어. 뭐야 이거? 도장 찍어. 이혼 서류잖아. 도장 찍고 가. 내가 도장 못 찍을 줄 알아? 찍어. 도장 쾅. 여보 잘 있어?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이거 제출하러 갔다 올게. 잘했어. 내가 아무리 술이 취했어도 저건 사람이 아니야. 네. 술을 먹었으면 개가 나는데. 얘네 돼지. 아, 태태가 어쨌든 오늘 PC방 가야 될 거 아니야. 오늘 네가 하고 싶다던 그것도 해야 되고. 맞아. 그래, 가자. 아니야. 옆에. 이건 아니고 돈을 찾아야 된 돈을. 오. 여기 단사장. 아잉 사장, 이게 무슨 행패인가? 단사장, 내가 이거 당신 그 서장이랑 밥도 먹고 다 했어? 술도 다 먹고 했어? 내가 다 했다 아니냐 이거. 아이, 잠깐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앞이 컴컴하네. 그래. 어쨌든 내가 내가 당신이랑 PC방 가려고 나 이혼 서류에다가 도장 찍었어. 나 남자 아니었어? 여보! 내 친구들이 다 잡고 오셔서 그런 거야. 아주 그냥 술이랑 겨서 술이랑 살아 술이라고? 내가 왜 여보랑 결혼했을까? 너 술 처먹고 나한테 안주해 달라고 결혼한 거 아니야? 여보! 왜? 여보, 솔직히 우리 말 좀 대화 좀 하자. 나랑 결혼할 땐 말이야, 얼굴도 조그마해가지고 그리고 귀엽고 카와이한 그 대학생 같은 당신의 모습에 반해서 결혼했는데 왜 결혼하니까 얼굴이 아니야. 이따만 해진 거야. 아니야, 당신 나랑 만날 때마다 술 먹어서 그래.
숨어서 그래요. 밝은 다 죽어. 어떻게? 방울이 뚝뚝뚝 떨어지. 여보, 나 진짜 죽일 셈이야. 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날에는. 아, 여보, 진짜 미안해. 아! 왜? 얘들아, 나 아무래도 우리 여보가 우리를 다 죽일 셈인가 봐. 아니, 시방. 우리가 민폐긴 했어. 그러지 말고 내가 좀 털어왔어. 내가 좀 뭐를 내가 지금 동전 좀 털어왔어. 내가 야, 이런 동전으로는 PC방 갈 수 없어. 그럴 줄 알고 내가 금고도 털어왔어. 내가 금고도? 야! 우리 집 금고 아니야. 야! 너! 이 자식! 너 우리 집 전 재산을 여기 안에 돈 있다. 뭐야? 어? 돈 있다. 돈 있다. 원이 진짜 돈이 있잖아. 야, 비상금이 여기 있었네. 와이네. 원이 진짜 돈이 있었잖아. 야, 부족한 줄 알고 내가 냉장고도 털어왔어. 야, 우리 집 냉장고. 야, 너 뭐 하는지. 잠깐만. 나 근데 오늘 얘 처음 보는데 너 내 친구 아닌데? 여기 안에 사과 있다. 누구세요? 사과 있네. 야, 뭐야? 얘 뭐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다들? 누구세요? 얘 나들 처음 보는데 오늘 동창이 아니었냐? 동창이었는데 얘 처음 보는 얼굴인데? 여기 그 상리 초등학교 동창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금악 초등학교인데요? 금악 초등학교. 야, 얘 처음 보는 애가 왔네 오늘 동창이. 너 몇 살이야? 뭐지? 야, 태태가, 야, 이상한 애가 왔다. 야, 우리 동창이. 야, 문 좀 열어봐 빨리. 야, 문 열어봐 빨리. 누군데 문을 열으라 말아야. 당신 나라. 너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 춤을 추게 할 거야? 야,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저거 사람이야? 오, 네 어깨를 봐. 살만해졌네. 야! 그러면 어떻게 해? 나쁜 띠용. 오, 진짜. 아, 지금 비상금 이거 두 개만 찾으면 되는데. 뭐야 이거? 사장님 위자인데? 어허, 비서. 일을 그 떡으로 하는 건가? 다시 제출! 아카시아 꽃이 활짝 두셔. 이 근처에서 헉헉 소리가 들리는데? 어딜까? 어디야? 동구반 화수원천 아카시아 꽃이 활짝. 방금 총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뭐지? 오이! 뭐시여 이거? 아니? 애자가 이거 좋은 거 쓰는구만 이거?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왔네. 동창인 줄 알았는데 도둑은 우리 집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여보가 총을 들었다고. 그렇단 말이야, 우리를 죽이겠다는 건데. PC방 한번 간다고 총을. 부부싸움은 물베기가 아니었어. 총싸움이었다고. 목숨을 건 부부싸움. 야, 미호야. 잉 사장님, 어떡하는, 나 아무것도. 야, 이번에야 총을 들었어. 우리 여보가 총을 들었다고. 거미줄이 왔네. 아니, 우리 여보가 이거 사람을 죽인 건가? 시체가 있네. 여보 일로 와봐. 야, 효정. 여보, 내가 효자손을 가지고 왔어. 일로 와봐. 등대봐. 내 손 안 보여? 효자손이야, 효자손. 그 너클이잖아, 너클. 여보, 설마. 왜? 설마 2년 전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이 몰래 PC방 갔다는 그날 우리 아들이 사라졌어. 설마 당신이야? 허허, 알면 안 될 거 알아버렸어. PC방을 간다는 이유로 총으로 사살하다니. 어쩔 수 없어. 여긴 이념의 유튜버거든. 아무리 막장도 다 허용된다고. 여기는 이념의 유튜브였구나. 맞아. 모든 막장이 허용되는 그곳.
그래, 여기서는 엑스칼리버도 있고 소총도 있다고. 아,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어, 그리고 나도 있지. 싫어! 그런 건 싫어! 우리 여보가 어디 있을까? 응? 어땠는지 너무 궁금한데? 여보, 이제 나오면 용서해줄게. 여보? 아,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어? 나오면 말이야? 이걸로 빵이야 빵이 해줄 텐데 말이야. 어디 있는 걸까? 응? 여보가 어디 있는 걸까? 뒷단 놈들이 있네? 요 사장이 놀래버렸네. 그래서 어그로가 끌렸네요. 야, 여기면 아무도 모르겠는데요? 그쵸? 어머니 비상 그만하, 저 지금 사람 어디로 가지? 이쪽으로 가자. 비상금 하나는 안 찾은 데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데. 여보가 잘못한 게 뭐야? 말해봐. 내가 새벽 2시에 말이야 친구들을 데리고 왔고, 응? 그리고 PC방을 가려고 했어. 그리고 저번 달 월급을 절반을 내가 몰래 써버렸지. 그래, 그거 몰랐는데 그걸 주... 아! 이러지 마! 뭐야? 아니, 그 이거 미호 사장, 단 사장, 여기 우리 집 음식물 쓰레기통인데 이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어이, 어, 음식물 쓰레기가 있었네. 아, 가자 얘들아. 미호 사장, 미호 사장 여기 있게, 여기 있게, 여기 숨어 있게.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디 있어? 어, 너도 숨어 있게. 올라가. 어, 올라가게? 올라가게? 아, 잉사장, 잉사장. 내가 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내가 찾았어, 내가 이거. 뭐를? 아니, 내가 찾았어 이거. 이것은 우리 비상금. 내가 확실하게 찾아 음식물 쓰레기통. 어떡하나? 땡삼 공오 땡삼. 아, 그러지 말고 내가. 아잉, 응? 나가면 안 돼요. 너만 나와봐. 너만 나와봐. 어, 어딜 나가려고? 나가면 링 큐 나가면 안 돼요. 여보 넌 조용히 있어봐. 그만 나와봐. 뭐니? 나와봐. 일로 와봐. 아, 안 되겠다. 어, 요로로 너희 애교로 여기를 빨리 탈출하자. 어, 그게 좋겠어. 요래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큐. 여기서 나가면 안 될까요? 나와봐? 이게 어 우리 어 내 친구들이 애교에 약하네. 어 애교를 잘 부릴지 몰라. 내가 애교를 부르 내가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겠구만. 아, 기다려봐. 내가 한번 해볼게. 애교를? 어. 아, 얘는 아까부터 술을 취해서 그런가? 다들 내 말을 들어. 뭐지? 어, 내가 술을 먹고 나서 자꾸 천국으로 가고 있어. 나 곧 있으면 또 사라질 거야. 야, 어, 무슨 일이야? 신초선다. 신고.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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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나랑 그 처음에 데이트했던 날 기억해?
그때 내 애교해 보고 결혼을 한 거잖아. 어, 기억하지. 내가 애교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줄게. 아니야, 기억해. 내가 다 기억해. 어, 그 헌팅 보트에서 뭐가 술 댕청 먹고 그냥 내 앞에서. 아니야. 내가 애교를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줄게. 어, 뭔데? 여맨이 귀여워져 버리기. 자꾸 그러면은 여맨이 귀여워져 버린다. 아! 야! 잘못했어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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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쯤이야! 얘들아 도망가! 왔다. 그거 왔다. 쉬우. 띠용? 들켜버렸네? 잘못한 게 뭔지 말해봐. 씨, 안 말해. 잡아봐. 잡아볼 틈 잡아봐. 잡아봐? 잡아볼 틈 잡아봐, 여보. 우리가 처음 만났다 기억나? 이렇게 무섭게 우리 나 잡아봐라 술래잡기 해봤잖아. 어 뭐야? 무조건. 어, 우리 짱 귀여워. 요루야. 왜요? 너 안 귀여워. 나 귀여워. 헐. 이번이 뭐냐면 공땡. 어? 맞췄잖아. 찍었는데 맞췄다. 한 번에 맞췄어? 우와, 짱인데? 같이 가. 오, 나 간다. PC방을 향해서 가자. PC방으로 가자. 가자. 뭐야? 잉? 띠용? 이게 뭐지? 누구세요? 여기를 지나가려면 통행료를 내셔야 되는데 아? 여러분들은 딱 봐도 거령뱅이시니까 제가 문제를 내는 걸 맞추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사장, 이 매점 뒤에 어? 저쪽에 PC방이 있는데 이 아줌마가 우리를 어? 그냥 지나갈 건데요? 어? 지나갈 거라고요? 네. 그러면 저 밖에 있는 아줌마를 데려보낼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저부터 문제를 맞춰보겠습니다. 아니, 요로로부터. 나 먼저 맞출게요, 아줌마. 좋아요. 그럼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설날에 세뱃돈을 한 푼도 못 받은 사람은? 왜? 담요! 왜? 설거지! 정답! 정답이 뭐라고요? 설거지입니다. 너 자, 그럼 다음 사람 오세요. 저요. 그 요루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 밖으로 나가셔서 저분한테 맞아 죽으시면 되겠습니다. 나가. 꽃들이 제일 좋아하는 벌은? 꽃들이 제일 좋아하는 벌. 플라워. 3, 4, 5, 땡! 네, 이수원님 나가세요. 정답은 재벌이었습니다. 재벌. 다음부터 어떤 분이 도우시... 나. 자, 그러면은 아주 쉬운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눈과 구름을 자르는 칼은? 어, 나 이거 아는데! 아, 이거 뭐였지? 눈과... 이거 아는데! 구름을... 이거 아는데 뭐였지? 자르는 칼? 1! 1! 4! 4! 5! 땡! 아! 어, 어려운데? 뭐지? 정답은? 설운도였습니다. 설운도. 아, 설운도. 아.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데렐라에 나오는 난쟁이의 수는? 신데렐라에 나오는 난쟁이의 수? 1 2 3 신데렐라의 난쟁이 명명. 정답! 오케이! 아무도 신데렐라는 난쟁이가 없습니다. 오케이! 고고! 오케이, 가자. 드디어 PC방에 간다! 신데렐라는 난쟁이가 없죠. 영명. 드디어 PC방에 가는군요. 저기 PC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이, 어. 얘들아, 빨리 PC방으로 와! 뭐야? 오! 뭐야? 아니, 기필고 PC방에 왔어. 아니. 여보! 여보. 배가 뒤로 돌리자, 들어와. 그래, 여보. 응? 나 금아야, 금아. 개자랑. 서프라이즈. 자, 여러분들 오늘 좀 약간 여보 몰래 PC방 가기 콘텐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한번 잉여맨님의 흑역사를 한번 들어보실 건데요. 아, 설렙니다. 내가 랩